자, 본인 소개를 살짝 궁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금방 왔다 간 네. 친구와 같은 송악중학교. 네, 송악중학교. 네, 네. 대천 송악중. 네. 네. 어디 원장님이요? 유치원? 그건 비밀입니다. 네. 유치원 어디 있는 건데요? 그건 비밀입니다. 청주에 있는 비밀 유치원. 네. 거기는 무슨 뭐 부파 공작원 키우나 비밀 유치원이야. 어렸을 때부터 뭐 특수교육 시키나 봐요. 네. 비밀 유치원은 뭐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한때 나이트 죽순이었대요. 네. 나이트장에서 매일 출근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죽대렸던 그런 분. 네.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건 친구의 모함이고요. 네,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20대 때. 20대 때. 20대 네. 때. 네,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10대가 아니잖아. 10대 하면 요새 못 들어가. 무슨 문제야? 20대 초반에. 네. 당연히 그때 죽순이지 뭐. 아니, 40살에 죽순이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 근데 어느 동네 나이트장을 간 거예요, 주로? 제천? 청주. 일찍 왔으니까. 아, 예. 아. 청주면 나이트장이 뭐 세네 개밖에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유미나이트. 네. 오. 그러면 덕산은 조금 안 가고 유미나이트. 덕산은 유미가 나왔었네요. 거기 왜 갔어요? 그거. 뭐가 좋았어요? DJ가 좋았어요? 아니면 가수가 좋았어요? 출연진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물이 좋았어요? 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이 좋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몇 시에 출근을 해요? 거기요? 네. 한 9시부터 출근을 하죠. 좀 일찍 가신 편이네. 9시. 9시부터 가서. 원래 그 한참 피크 때. 그럼요. 네, 그래갖고 몇 시에 나와요? 새벽 2시? 2시. 2시. 왜냐면 너무 끝에까지 있으면 창피하잖아. 그럼 2시에 나와요. 들통나잖아. 국산 그럼 거의 끝날 쯤에 잽싸게 먼저 나와야 됐죠. 그때. 끝물에는 재미없어. 그죠? 그럼요. 국산 그럼 딱 먹고 나와요. 그렇죠. 끝물에는 그 찌꺼기만 있어가지고 물이 안 좋아. 맞아요. 좋은 건 벌써 다 가져가니까. 그럼. 네. 한 2시쯤에 나오면 벌써 하나 건진 거네. 그렇죠. 네. 그냥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국수 먹으러 가죠. 국? 포장마차 가서 국수 먹어야지. 난 또 국수 먹는다고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요. 국수 먹으러 가요. 포장마차 가서 이제 국수 먹으면서 해산 멍게도 먹고. 그럼. 네, 소주 한잔하고. 그럼요. 디프리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집에 가야죠. 버려요? 길에다? 길에다 버리고 가요? 포장마차에다 버리고 가요? 포장마차에다 버리고 가시는구나. 다음날 또 만나면 그 사람 또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왜요? 또 오면 또 계속 있다 보면 만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 번 만난 적 없어요? 거기서 없어요. 있다 보면? 없어요. 그 사람이 충격이 크구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오네. 충격이 크고 다시는 안 가네. 버리는 역할이네 주로. 네. 혹시 그 폭탄 담당 아니세요? 상대방 남자. 어떻게 하셨지? 뽑아갖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비밀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유치원 선생님이시니까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어떨까?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알게 됐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오늘 또 죽순이 해야 되겠네. 오늘 바람 난 날이네. 난리 났네. 네. 뭐 무슨 밤이죠? 오늘이 황홀한 밤? 열광의 날? 아니면 뭐 무슨 밤? 무슨 밤? 뜨거운 밤? 뜨거운 밤. 아줌마의 네, 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유튜브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름만 치면 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름만 치면 돼요. 간단해, 이름만 치면 돼요. 어쩜 좋아. 뭐 좀 좋아요. 뭐. 안 돼요. 애들도 다 봐요, 요새는. 그런 거야. 자, 우리 유치원생들한테 한마디. 얘들아. 네, 뭐라고? 눈 감아라. 뭐 눈까지 감으라고 그래요. 보지 마라. 자, 과거는 과거일 뿐. 네. 과거는 과거일 뿐. 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그죠? 네. 지금 큰일 나죠.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근데? 슬프도록 아름다워. K2스 김성민 씨. 네. 야, 이거 남자 버전인데. 그래요? 그냥 가요? 여자 키로 안 받고. 여자 키로 좀 받. 아니 그냥 남자 키로 해주세요. 그냥 가요? 역시. 네, 갑시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그리움의 끝에
너울 속에 항상 내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인 듯 시린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아서야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아련하게 자꾸 떠오르는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서러워 눈물로도 참지 못해 이젠 다른 삶인 걸 알아 우리 같은 추억 간직한 채 순이가 아니고 출연했던 것 같았고 그게 이거 마이크 쓰니까 되게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해 무리성이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이 출연진 같아 거기서 나이트장에서 출연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이야 짝짝짝 잘 들었습니다 85점 통과 오, 감사합니다 통과하기 힘든데 이 어려운 노래를 남자 노래를 와 앵콜 하나 할까요? 앵콜요? 네. 원래 앵콜. 90점 나와야지 앵콜인데 앵콜하면 안 되는데 네. 왜요? 못하잖아요 잘했어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앵콜곡은 뭐로 할 거예요? 앵콜곡? 여자 노래로 한번 갑시다 여자 노래 여자 노래요? 네, 여자 노래는 어떨까? 네. 여자 노래? 네 제목을 잘 몰라서 네 말씀하세요 네. 추석아 네가 골라봐 가수만 해주세요 가수만 야, 가수? 네. 10월 어느 어? 10월에 어느 멋진 날 그럴까? 김동규 씨요? 나 그 노래 모르는데. 모르는데요. 네. 몰라? 네. 모르는데요. 네. 제목을 알아요. 잘 몰라서. 몰라요. 나 그 노래 몰라요. 그럼 아시는 제가 노래. 노래하는 노래가 아는 제가 제목을 잘 몰라요. 노래. 아니까 가수만 얘기해도 돼요. 가수?
한 구절 불러봐. 네. 저는 글쎄 옛날 뭐 70년대 노래는 거의 알긴 아는데. 네, 70년대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70년대 노래 뭐 70, 80년대 노래도 다 알아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 사랑과 우정 사이도 있네.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 거. 네,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아, 이분은 선수 같아. 나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죠? 사장님 어떻게 같이 트윗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피노케, 사랑과 우정 사이.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 제 말이 맞죠? 네, 은근히 즐기면서
야, 선수 같대요. 이렇게 네티즌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벌써 마이크 쓰는 법이 달라요. 벌써. 네. 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수 같아요. 네. 은근히 즐기며 잘하시네요. 잘 못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데. 제천에서 알아주는 네. 아, 그래요? 아, 나오실 거예요? 네. 야, 박수.